아이고, 형님, 형님, 형님. 아, 자, 시커 먼지 풍기지 말래니까. 아, 아니, 저기 임상호이가 상호이가 본전에. 나도 알아. 만상명부에서 삭제됐지. 한심한 놈. 기생년 하나 때문에 젊은 놈 신세 망친 거지 뭐. 아니, 그게 아니라 본전 서기가 됐답니다. 뭐? 마셔. 예. 너 임마 너무 뻣뻣해. 이 제대로 된 장사꾼은 유연해야 되는 거야. 굽힐 때 굽히고 돌아갈 때 돌아가고 너무 뻣뻣하면 물건 하나 제대로 못 팔고 부러져. 너 요즘 만상 돌아가는 꼴 어떤지 알고 있지? 내가 지금 아닌 척하고 있지만 사실 기분 더러워. 송상놈들이 한 것만 생각하면 잠도 안 온다. 지금같이 어려운 때 소인에게 본전 서기의 중책을 맡기시면 너무 과분한 처사십니다. 왜? 너도 만상에 싹수가 없애되 송상으로 튈 작정이냐? 아닙니다. 야, 네가 한번 해봐. 한 열흘 말미를 줄 테니 만상이 살 방도를 찾아봐. 할 수 있겠냐? 해보겠습니다. 그래. 야, 마셔. 이놈은 믿어도 될지 모르겠다. 준호! 빨리 와주소! 저 오늘 장사 끝났으니 돌아들 가시오. 에? 아, 미안해, 됐어. 아, 미안해, 됐어. 미안해. 가세! 아, 대체 형님은 어찌 된 거야? 어? 어, 상현아. 저, 네가 한번 갔다 와봐라. 응. 그만두게. 일하는데 식구들 드나드는 법이 아니네. 오라버니. 응. 어머니. 그래. 괜찮은 게냐? 아, 저 연경일 때문에 본전에 들어갔다 들었는데 어찌 됐어? 아, 유기전 서기 말이 형님의 만상에서 쫓겨나게 됐다는데, 아, 정말 그런 거요? 우리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애간장 태우고 있었네. 형님, 난 처음부터 그리 될 줄 알았어. 이 자식아, 형. 너 처음부터 그 사단 날 거라고 호들갑을 떤 건 너 아니야. 난 끝까지 아닐 거라고 했잖아. 어, 집에 제일 먼저 알려야 된다고 손살같이 달려간 게 누군데. 야, 내가 아까 별것도 아닌 일로 어머니 심상하게 해드린 건 괘씸하지만 걱정해줘서 고맙다. 아, 형님들, 아, 형님하고 나 사이에 우리가 서로 뭐 공치 사는 사이요? 그래, 그래. 너를 믿고 그런 중책을 맡기셨더니 정말 고맙구나. 예. 본전석이는 만상 내에서도 상제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 맡는 중책이라고 들었습니다. 오. 아니, 그게 정말이냐? 예, 어머니. 이야, 형님! 아, 형님! 아, 형님 한 잔 꽉에 내셔야겠습니다. 네? 저 어머니, 그 제인마을 식구들 불러다가요 한 잔씩만 하겠습니다. 아이고, 그래야지. 술과 안주는 푸짐히 낼 테니 아주 모두 걱정 말고 모이라고 해. 이야! 본전 대행수로 온 정치수 말입니다. 송방에 온 지 사흘도 안 돼 송방 돌아가는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. 대방어른께서 왜 그 자를 탐내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. 어물전에 미나하고 조기 입하는 어찌 됐습니까? 예, 내일 들어옵니다. 저 임상욱이 말입니다. 만상 본전에 서기가 되었답니다.
아니 아가씨, 여긴 웬일로? 가져갈 책이 있어 잠시 들렀습니다. 무슨 책인지 일러주시면은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. 아닙니다. 괜찮습니다. 들어오게. 이제부턴 자네가 이 방을 쓰게. 이제껏 정치수가 써오던 방이라 비어있은 지가 얼마 안 되네. 군부를 지피고 말끔히 정리하라 일렀으니 곧 훈기가 돌 걸세.